뿅!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올리브영 특가문. 2022년 3월 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특가와 세일 및 단독 기획 세트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엔 또 봄에 딱 사야 될 것들만 가져왔지 뭐야. 향수부터 스킨케어, 먹을거리까지. 그럼 바로 렛츠 겟 잇. 올리브영 특가하면 향수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 3월달의 세일 추천 향수는 바로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드림. 이번에 밀레니엄 힐튼과 콜라보를 진행해 올영에서 마크 제이콥스를 구매 후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숙박권과 향수 파우치를 쏜다고 하네요. 탄탄탄. 이번 달의 추천 향수 데이지 드림은요, 오드 투알렛으로 가벼운 플로럴 프루티 향이에요. 아주 산뜻하면서도 달달한 향인데요, 블랙베리와 푸른 등나무꽃, 자스민, 화이트 우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향수는 병 디자인이 개사기입니다. 너무 예쁘잖아. 꽃향기와 풀향기가 나는데요, 오드 투알렛이라 지속력은 똥망이지만 가볍게 오래가기 때문에 봄 여름까지 쭉 쓰시기 좋다는 거. 구매해서 보니까 사용기한도 2024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는 꽤 최근에 된 것 같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가볍고 달달 상큼한 꽃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일할 때 겟 하시길 바랄게요. Olive Young 하면 뭐다? 패드다. 이번 3월달에 딱 사면 좋을 올리브 영 패드는요, 바로 웰라주에서 따끈따끈하게 새로 출시한 토너 패드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토너 패드입니다. 토너 패드 뭐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기에는 웰라주가 또 히알루론산 맛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물 타지 않은 순도 100% 히알루론산 패드를 출시했는데요, 정제수 없이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인 히알수 성분으로 100% 대체한 히알수 패드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성분만 담아 착하게 제작한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패키징에서부터 수분과 보습이 맛 터져버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 사실 보습은 잘 돼도 끈적임과 미끌거림, 그리고 답답해 속 터지는 흡수력 때문에 짜증 폭발인데요, 이 웰라주 히알패드는 독자적인 기술로 제작된 히알수, 즉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담아냈기 때문에 특유의 불편한 히알루론산의 사용감을 없애고 보습은 그대로 강력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거. 미쳤다 미쳤다. 보시는 것처럼 70파이의 상당히 큰 사이즈의 패드로 얼굴 전체를 충분히 닦아내고 팩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결 무늬의 패드라서 부드럽게 결 케어가 가능하고, 특히 100% 자연에서 유래한 생분해 비건셀 패드니까 더욱 자극 없이 사용 삽가능. 저도 이번에 올리브영 특가로 쟁여놓을 계획인데요, 이미 구매한 얼리 어댑터들의 리뷰를 보면 패드가 도톰하고 에센스가 알차게 들어있다, 마르지 않는다 라는 평이 많고, 패드 보풀이 일어나지 않아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 민감성 피부에게 추천한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정제수 대신 히알수로 확실히 시중 패드보다는 보습감이 아주 탁월한 제품인데요, 끈적임 없이 보습을 짱짱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속건조와 예민한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3월달에만 기획세트를 18,000원에 겟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마스크팩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팩은 뭐 이거나 그거나 그게 그거다 라는 주의이기는 한데, 최근 써본 것 중에서 이거 좀 물건인데? 하는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브리스킨의 수분 집중 마스크인데요, 다른 타입들도 있는데 전 수분 집중이 제일 좋았어요. 어머, 근데 이게 딱 올리브영 3월 특가를 시작했지 뭐야. 원래 정가가 1매에 5,000원, 비싸다 비싸. 근데 지금 무려 2,000원 할인해서 3,000원이에요. 마스크팩 시트를 벗겨서 써보시면 확실히 비싼 느낌이 와요. 옵니다. 일반 싸구려 시트가 아니라 내 피부같이 얼굴에 착착 붙는 시트이고, 보습감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쟁여놓고 가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칙칙하다 할 때마다 써주고 있는데요. 다른 타입의 팩은 이거보단 보습감이 살짝 떨어지지만 다른 기능들이 있고, 저는 팩은 거의 보습 위주로만 쓰고 있어서 요 수분 집중 라인 완전 추천. 세일할 때 몇 개 사서 한번 써보세요. 뭐지? 이 탱탱함, 이 척척함,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틴트. 제가 색조 제품 요즘 잘 안 쓰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요즘 매일 데일리로 쓰고 있는 틴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컬러는 틴매 추해? 틴트 메뉴 추천해? 솔직히 다른 컬러는 그 인터넷의 발색샷에 비해 너무 진하게 나왔어요. 온라인의 발색샷이 굉장히 봄봄하고 화사할 것 같지만 막상 발라보면 다 진하거든요. 근데 요 틴매추의 컬러는 상당히 뽀얗고 봄에 딱 바르기 좋은 베이지 코랄 컬러입니다. 살구 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쫀득한 제형에 입술주름 사이사이를 예쁘게 채워주니까 좋더라고요. 대신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는 게 싫다 하시면 저처럼 살짝 티슈로 닦아내줘도 착색이 금방 되고 수분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내추럴하게 사용 삽가능.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아주 나이스한 제품이라서요. 데일리 틴트를 찾는 웜톤 분이시라면 강력 추천. 다음은 난 애교살 초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애교살 메이커.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입니다. 올영에서 현재 세일 중인데요. 웜톤, 쿨톤, 진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웜톤으로 구매했어요. 이 제품의 장점, 막 애교살 하면 펄 섀도우 밑에 바르고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딱 그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애교살 메이커입니다. 펄감이 없고 대신 부드러운 음영으로 스머징 스머징 살짝 스마일 하고 애교살 밑에 그림자 부분을 그어주고요. 밝은 컨실러 부분으로 애교살 위에 터치 터치 살살 손으로 마무리해주면 너무 쉽게 완성해버려. 스틱인데도 제형이 크리미하니까요. 힘주지 말고 살살 그어주셔도 아주 잘 발리고요. 대신 힘을 주거나 세게 누르시면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브랜드 애교살 메이커보다 이 제품은 펄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파데프리일 때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 다음은 헉슬리 제품은 잘 안 써도 이 향은 아주 유명하죠. 바로 헉슬리의 모로칸 가드너 바디로션. 세럼이나 쿠션에도 이 향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향 덕후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바로 나야나. 이 헉슬리의 모로칸 가드너 바디로션이 3월 올영에서 세일을 기똥차게 진행하는데요. 한때 20%밖에 할인을 진행하지 않다가 다시 2만원대의 개이득 세일가로 돌아왔습니다. 이 헉슬리의 바디로션은 굉장히 가볍고 흡수도 빠르고 산뜻한 사용감이라 여름에 사용하기 적절한 제품이고요. 가을 겨울에는 좀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모로칸 가드너는 딱 꽃집 향에 풀향이 섞인 아주 고급스러운 향인데요. 샤워하고 나서 발라주면 이 향이 은은하게 온몸에 배어서 아주 하루종일 기분이가 좋습니다. 평소에는 양 대비 가격이 비싸서 애껴 쓰는 제품인데요. 세일할 때 모로칸 덕후들 쟁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칼로리는 없는데 맛이 그렇게나 좋다고? 마지막 올영 세일 제품은 바로 크리스탈 라이트 에이드인데요. 요즘 CGV에서도 음료 고를 때 판매하는 이 핑크 레모네이드가 바로 크리스탈 라이트라는 거. 탄산수에 넣어도 좋고 그냥 생수에 넣어 마셔도 꿀맛탱. 진짜 슈퍼 가거나 카페에서 마시는 핑크 레모네이드 뺨다구 후려치는 새콤달콤한 맛. 한 포에 12kcal밖에 안 합니다. 칼 성비가 너무 해자야. 물 500ml에 한 포 넣어주시면 딱 적당한 맛이 되는데요. 저는 탄산수에 주로 넣어 마시는데 진짜 짱꿀맛. 다른 맛보다 전 핑크 레모네이드 원팩이라 완전 추천드리고요. 피치망고나 라즈베리 그린티 같은 경우에는 녹차가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냥 물 마시기 싫어하는 휴먼들, 이거 한 포 딱 넣어서 마셔보세요. 물 먹는 하마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짜잔! 지금까지 올리브영 3월 특가 모음 Zip 알아봤는데요.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또는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